양주를 판매하는 술집을 가면 종업원이 특정 제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과정에 거액의 금은 돈이 오갔고 국내 1위의 위스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보통 위스키는 판매량의 8, 90%가 유흥 주점에서 소비됩니다. 그럼 손님들은 어떤 술을 가장 많이 시킬까? 보통 한 잔씩 하고 이차로 많이 오시는데 술은 저희가 권하면 대개는 그냥 그거로 많이 드세요. 이런 점을 노린 검은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위스키 업계 1위인 디아지오 코리아가 유흥 주점들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먼저 특정 술을 밀어줄 힘을 가진 업소의 대표나 지배인을 속칭 키맨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 키맨과 윈저 같은 자사 대표 제품을 먼저 권유하고 경쟁사 술 판매는 제한하기로 약속합니다. 그 대가로 평균 5천만 원, 많게는 3억 원까지 현금으로 건네졌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 반 동안 200개 업소에 150억 원 가까이 뿌렸습니다. 만약에 뭐 윈저를 먹기 시작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뭐 두 병을 먹든 세 병을 먹든 윈저로 마무리를 지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죠. 공정위는 부당한 경쟁 수단을 사용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디아지오 코리아 측은 업계 관행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